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는 윤나무 목사, 맨화 영성훈련원장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네 번째, 주님의 계시는 샤밧, 안식일에 주어졌다. 그래서 샤밧, 멈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주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계시, 그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주님의 날, 안식일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13.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마지막 때이라든지 뭐 그런 날, 하나님의 날이라든지 이래서 그날을 또 우리가 심판의 날로 보는 것도 많은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지금 주의 날이라 그랬을 때 샤밧, 안식일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로 많이 채워져 있잖아요. 이 숫자는 주의 날, 안식일의 숫자이고 완성을 의미합니다. 왜 주님이 7일이 되어서 쉬셨는가? 그것은 바로 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를 완성하셨을 때 샤밧, 멈추다 하셨던 것이 이제 안식일이 되었죠. 그래서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날은 주의 날,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날 그럴 때 엄청난 심판을 하는 날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시내산에서 언약할 때 제7일에 안식하는 언약으로 주의 날이다. 그러면 유대 공동체에서는 열려지고 로마인들에게는 열려지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날 주님이 요한을 찾아오신 것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공부할 때뭐 주의 날 그리고 지나치기도 하고 확실한 개념으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요한복음에 사흘 후라고 말을 했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주의 날, 곧 안식 후 사흘 후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의 날도 유대 공동체에게만 열리는 날이다. 그리고 샤밭이다. 주님이 우리와 만나는 안식일이다. 그래서 참이 주의 날의 개념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왜 이렇게 처음부터 7이라는 숫자로 채워져 있는가? 거기에 비밀이 바로 샤밧,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하고 또 나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제일 처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라와 제사장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 나라 그러면 엄청난 것이죠. 미국 그래도 엄청나죠. 나라다 그러면 엄청나죠. 그런데 우리가 또 신에서는 언약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나라데 어떤 나라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께 기도드리고 희생제사 드리고 또 믿는 자들을 주님께 들고 와서 중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정치적 나라이기보다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나라다 이렇게 나올 때 우리는 그런 이런 뭐 미국, 한국, 뭐 일본 이런 정치적 나라라기보다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주님이 소유 삼으신 나라, 성별된 나라,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샤밭입니다. 샤밭.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들의 모이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주님도 안식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십계명을 받을 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을 때 그들은 정말 이것이 제사장 나라였고 샤밭을 중심으로 모이는 나라,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의미하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나라가 이와 같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샤밭을 중심으로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제사장 가정이 되어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신의 산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샤밭, 안식이라고 계시록을 연결시키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샤밭은 창조를 완성하셨을 때 제7일에 주님이 안식을 완성하시면서 드디어 모든 창조를 마치셨잖아요. 우리는 6일째 그것이 창조를 마쳤다고 생각하지만 제7일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못했던 게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안식을 비로소 만드시고 일을 멈추시고 쉬신 날이 샤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창조를 마치고 멈추다 샤밭 하고 축하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임재에 동참하도록 하였고 이 샤밭을 탐내도록 하셨습니다. 이웃의 물건을 탐내는 것, 공간적인 어떤 보이는 물건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안식일 탐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웃의 물건을 탐내다. 안식일을 지키다. 이것은 햄다트 아멜이라는 말로 다 어원이 같은 탐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가치를 탐내지 말고 시간과 영혼을 탐내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탐내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나라가 바로 계시록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완성하신 모든 뜻이 승리하는 그 모든 모습이 계시록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일곱 가지 진노도 퍼부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승리자이시고, 어떻게 역사의 완성자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혼, 웨딩을 축하하는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가,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모든 창조를 마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샤밭이었거든요. 샤밭에 멈춘 것.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복하고 그 시간 지성소에 들어가는 뜻이기 때문에 주의 날에 하나님이 이 계시를 하신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 샤밭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계시록의 지금 선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밭을 중심으로 모이는 유대 공동체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샤밧은 결혼 언약의 증거였는데, 우리가 결혼했다는 증거로 반지를 받잖아요. 반지를 볼 때마다 결혼했음을 기억하는 거죠. 그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샤밧, 안식일이 결혼 언약의 증표이고, 그날의 거룩함으로 들어감으로 거룩한 자의 신부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시간 속에서 만남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고 서로 연합이 됐고 그래서 이 샤밧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결혼 언약을 맺었음을 매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반지를 보고 결혼 약속을 기억하는 것처럼 샤밧은 주님과의 결혼 약속을 매번 리마인드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신랑은 안식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안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이 신부를 안식과 거룩으로 초청하기에 멈추라, 샤밭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신랑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샤밭이라는 시간에서 그 신랑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운을 함께 나누면서
보이는 가치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우리에게 심어주면서 그 가치대로 보이는 가치를 이기고 오버컴하고 승리하고 정복하라고 신랑이 신부에게 힘을 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존재로 성화되어 가면서 살수 있는 힘을 제7일에 공급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신랑이 신부에게 보내는 확증의 편지, 주의 날에 그 결혼 언약을 상징하는 그 샤밧, 주의 날에 신부에게 그 메시지를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 공동체에게는 어마어마한 이 사랑의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컨프론테이션을 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날이 바로 샤밧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아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대면하도록 내가 그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그분을 만났는가가 우리의 인생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유명한 목사가 되었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과 대면하면서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었는가, 위로를 얻었는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바쁘게 성경 공부를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 행정에 참여하는 것도 참으로 소중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바쁘기 때문에 마르다처럼 주님의 얼굴, 신랑의 얼굴을 독점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것도 참으로 치명적인 그런 우리들에게 그 실수라고 봅니다. 샤밧은 그 신랑의 얼굴을 하루 종일 독점하고 보는 날인데, 샤밧, 안식일은 제7일은 끝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네, 6일도 끝나고, 5일도 끝나고, 새날이 시작되었지만, 샤밧은 영원히 계속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랑인 우리가 그의 소유, 세골라가 되고, 그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그분과 온전히 대화하고 그분이 나를 독점하고 내가 그분에게 독점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데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6일을 우리에게 제공하셨지만 우리와 대면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시간을 주었다. 바로 샤밧이거든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결혼을 약속한 그날에 주님이 나타나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일곱 교회, 즉 언약을 맺은 주님의 신부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고, 샤밧을 중심으로 모이는 토라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하여 세상에 나가 주님의 영광을 전하는 것이 신부의 사명이고, 그 샤밧을 깨뜨린다는 것은 곧 결혼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고, 결혼 약속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이것이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주의 날, 그럼 아 주의 날인가 보다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 일곱 교회, 샤밧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 토라 공동체에서는 주의 날에 그들에게 이렇게 사랑과 위로의 편지,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정말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날의 개념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도 양력과 음력이 있죠.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또, 그 백성들이 쓰는 평범한 달력이 있는가 하면 종교력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하루 개념은 참 특이해서 어둠이 시작하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어둠이 시작하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이 밝으면서 사실은 하루가 시작되죠. 그런데 거기서는 저녁 6시쯤 돼서 어둠이 시작되면 유대인의 하루 개념이 시작됩니다. 유대인의 한 주의 개념은 일요일에 시작해서 토요일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 하루로 시작해서 7일이 토요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셋째 날, 안식일로 셋째 날,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과 좀 다르죠. 토요일 지나서부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 그래서 무조건 사흘이 지나. 그러면 유대 공동체는 안식일 사흘, 안식일 후 사흘이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한 달의 개념은 초승달이 시작할 때한 달이 시작되죠.
그리고 유대인의 1년의 개념은 절기를 따라 하기 때문에 종교력은 또 완전히 다르죠. 주님이 나의 절기다, 나의 안식일이다, 성회로 공포하고 나를 따라서 유대인의 1년의 개념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니산월, 뭐 아비월 이런 것들은 바로 출애굽한 그날, 그리고 유월절에 그들이 생명을 건진 날로부터 또 종교력이 시작되는, 그래서 좀 유대인은 좀 그 날의 개념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날의 개념을 로마인들은 이해를 못했죠. 그러나 우리도 지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초대 공동체, 토라 공동체들이 어떻게 날을 이해했는가를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때 참으로 중요한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메노라는 순전한 금으로 되어 있는데 금 한 덩어리를 쪼아서 만든 것입니다. 어떤 일곱 촛대라는 그런 틀이 있어서 거기다가 금을 넣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금 한 덩어리를 쪼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메누아가 성소를 비치고 있는 것부터 것처럼 우리도 아주 깜깜한 이 세상을 비추는 메누라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일곱 촛대가 계속 주제로 나오잖아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메노라라면 다른 사람들도 메노라고 일곱 교회도 메노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볼 때 너도 메노라, 나도 메노라, 그래서 메노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곱 촛대의 가치가 나의 가치고 나의 가치가 바로 너의 가치고, 그래서 우리는 메노라와 같은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이웃 성도들도 메노라의 가치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거 귀한 뜻이 일곱 촛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메노라, 나도 메노라, 너도 메노라, 우리가 금 한 덩어리로 만들어진 지체고, 결국 뿌리는 하나고 연합된 것으로 한 덩어리에서 나와서 한 몸이 된다. 나도 메누라, 너도 메누라, 내가 메누라라, 메누라로 귀하다면 너도 메누라로 너무 귀하다 라고 성도들을 메누라의 가치로 보아주라고 하는 뜻이 일곱 촛대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특별한 날, 주의 날에 주님이 주실 메시지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 배우는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절기, 나의 안식일, 나의 성회라고 말씀하시고 백성들을 그날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정한 절기의 날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려고 하셨을까? 왜 해마다 똑같은 절기와 샤밧을 반복해서 지키게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들의 날이라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약속한 날이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 날과 특별한 날과 특별한 시간에 주님이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결혼 언약을 기억하고 그 신랑이 그에게 특별히 무슨 말을 하고 싶다는 것을 듣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 신랑이 신부에게 그 어떤 그 약속의 메시지를 주는 날이고 복된 메시지를 주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 되신 영원한 우리 예수님은 약속한 시간에 신부와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그렇게 복되고 귀하고 영원한 것이죠. 그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주님을 대면하는 날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 날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힘을 줘서 제 6일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말씀을 주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에 이런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대면한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아주 복된 날이다. 영원한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비껴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멈춰서 우리 일생을 멈추라. 그리고 그 특별한 날에 주님을 대면하면 그 신랑이 신부에게 주실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날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샤밧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샤밧을 지키는 토라 공동체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전달됐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그 특별한 메시지를 받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주의 날에 메시지를 받고 그 일곱 공동체, 샤밧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 신부의 공동체에게 이 말씀이 선포됐다는 것을 알 때, 로마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죄인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그 특별히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는 신부 공동체에게 준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이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공포스럽고 위협적이고 두렵다. 그런 메시지가 전해질 수 없는 그런 그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랑이 신부에게 준 그런 특별한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계신 신랑의 신부를 기억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그 신부를 찾아오시는 과정을 계시해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부가 아니고 고아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영원한 주님의 신부이며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다가 그분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을 신부 세굴라 메노라인 것을 생각하고 감격하고 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열릴 때 신부를 찾아오시는 신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격의 눈물로 환희의 찬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또 무서운 장면들이 나올 적에는 우리는 가차없이 박수를 치면서 승리의 박수를 치는 그런 요한계시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장면이 나올 때, 야, 내가 이 재앙을 받으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는 이, 변사또 같은 이, 신랑을, 탐보든, 이런 사람이 그 많은 모습을 보고 막 박수치는 거잖아. 여러분, 춘향전 볼때 마지막에, 변사또 잡혀가는 거볼때막 박수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도망가다가 이렇게 막 짐 밑으로 숨어들고 궁둥이만 보였던 그 장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쾌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읽으면 샤밧이라는 공동체, 신부 언약의 공동체로서 읽지 않으면 이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겁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으며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감격하듯이 기다리는 그 계시임을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의 책이 한국에서는 6권이 나왔습니다. 나의 사랑한 신부여 이렇게 치유하라. 땅이여 희년의 나팔을 풀어라. 사도행전의 임파테이션. 이것은 주님이 저에게 특별히 저희 집을 방문해서 이렇게 계시해 준 책이고요. 그 다음에 365일 축복기도,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세 권의 책이 더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름 부으심과 다른 책들을 땅의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가 거의 몇 권이 안 남았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또몇 권이 있고 네 권이 지금 배로 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매누아 계절학교 밴드 회원은 신유와 하나님 나라 교재를 5월 7일에 나오는데 예매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누아 계절학교 밴드 회원만 구입할 수 있고요. 밴드 회원들이 다 구입하고 만일 남은 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들도 구입할 수 있고요. 제가 치유를 가르치는 모든 그 내용이 치유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고 이것은 바로 그 매누아 치유 신학원의 교재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또 보아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토라의 재발견이라는 요엘 보고비치의 책을 참고로 해서 유대인의 눈으로 보는 요한계시록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